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희귀 포켓몬이며 현재도 탑3 안에 들어가는 망나뇽을 상대하는데 최적의 포켓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라프라스입니다. 하지만 2세대 업데이트가 되면서 라프라스는 맥스 CP 기준 대략 377 정도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라프라스가 너프가 된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기존 라프라스는 얼음 뭉치, 용의 파동과 같이 쓰레기라고 불렸던 스킬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어떤 충전 스킬이 떠도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스탯 쪽에 손을 댐으로써 라프라스의 CP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 보여집니다. 나이엔틱은 작년에 체육관 배틀의 다거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몇몇 포켓몬만 쓰인 현재의 메타를 바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세대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양한 포켓몬이 체육관 배틀에 쓰이길 원했던 나이엔틱의 바람대로 라프라스가 첫 희생양이 된 듯합니다. 그 덕분인지 거의 쓰이지 않았던 파르셀과 루즈라가 언급되는 걸 봐선 어느 정도 나이엔틱의 의도는 적중했다고 봐야 할 듯 싶네요. 사실 작년 11월부터 해외 커뮤니티에선 라프라스의 너프를 언급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라프라스 패닉 사태 때문인데요.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일본에서 작년 9월 도쿄 중심가에 라프라스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려 10만 명이나 라프라스를 잡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뭐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순 있겠으나 최고 등급에 위치한 희귀 포켓몬이 그것도 한순간에 수만 명에게 풀려버렸으니 나이엔틱 입장에선 꽤나 눈에 가시었나 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공격력 방어력을 깎아버렸으니 말이죠. 이상 도레였고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